우리 항상 아니요. 보통 이제 축구의 갈등 속에서 축구의 어떤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네. 주사 김정희도 네. 제주도 유배당했을 때 그때 굉장히 이제 그 세안도 네, 그림도 완성시켰고 막 그랬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 고민하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죠. 세안도 나올 줄 반지호에서 나올 것 같아요. 막상 가서 정말 많이 회복되고 단단해져 왔고요.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전후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.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쓰고 나왔는데 환골 탈퇴라고 좀 환골 탈퇴해서 좀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저는 10년 동안 죽으라고 열심히 해야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토가 아니라 사회와 함께 숨을 같이 쉬고 이웃과 함께 나누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꼭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흔쾌히 다시 쓴 루터로드에 함께 가서 그것을 간달프 역할처럼 좀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역할로 제가 다녀왔는데 참 잘 다녀왔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전체를 다 폐쇄를 시켜놓고 우리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.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아마도 그 주최 측에서 아마 미국 CBS인 줄 알고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. 그런데